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9시 강원 뉴스입니다. 오늘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했습니다. 강릉이 9명 등 대부분 영동 지역에서 확진됐는데 특히 그동안 확진자가 가장 적었던 태백 지역에서 이틀 동안 5명이 감염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어제 태백에선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병원에 입원하기 전 검사에서 확인된 겁니다. 이후 부인에 이어 접촉자들까지 잇따라 감염됐습니다. 또 같은 집에 새들어 살던 외국인 노동자까지 확진됐습니다. 그동안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강원도 내에서 가장 적었던 태백시에서 확진이 급증한 겁니다. 태백시는 지역 첫 연쇄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불안하고 말고 하지 못해 마음대로 가도 못하고 만날 경도 하든 문도 하든 어디 가지도 못해 집에 달래. 같이 해가지고 아깝게 죽겠어요. 태백시는 역학조사를 확대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. 다중이용시설을 현장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제검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인근 시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이들의 지역 간 이동으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을 집중 파악, 개별 접촉하여 검사 요청하고 문자 안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선제검사를 독려. 방역당국은 또 최근 강원도 확진자의 대부분이 영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데다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간 감염까지 발생한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신속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.